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저희가 재밌는 컨텐츠를 해볼 거예요. 그죠? 펑펑펑펑 컨텐츠입니다. 네. 펑펑펑펑. 네, 펑크.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펑크는 F가 아니고 네, P입니다. P. 예, 네, 펑펑펑펑.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펑크 밴드들이 워낙에 잘하는 밴드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밴드도 많고 인기도 많고 한데 일본에서 이제 그 펑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타. SG로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일단 SG도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밴드죠. 엘르가든. 엘르가든의 그 우부카타 시니치 시그니처를 저희가 얼마 전에 기타면서도 했어요. 그래서 그 엘르가든에 대한 설명도 들려드리고 그리고 또 대표곡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요건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엘르가든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오늘 기타로 이제 레코딩을 했을 때 네.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좀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전 선수는 깁슨 57 클래식 험버커 픽업이 장착된 에피폰의 시니치 우부카타 ES355 네. 모델입니다. 네. 이 355로 했을 때 이제 이 어떤 이 홀이 있는 약간 이런 좀 큰 기타로 한 펑크와 그리고 완전히 솔리드 기타로 했을 때 이 사운드가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인지 그래서 펑크의 나는 이런 기타로 하는 게 더 취향에 맞다 이런 본인의 취향을 좀 알아보시는 그런 셋함 비교 시연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펑크로 갔을 때는 블링크182의 톰 델론지 시그니처 그리고 여기 빌리조 암스트롱 시그니처 네. 요건 이제 가격대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맞아요. 좀 디테일한 비교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팬더 깁슨이고요. 그죠? 네 맞아요. 팬더 깁슨이죠. 이번에는 여기는 에피폰과 깁슨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출전 선수 한번 불러볼게요. 시니치 우부카타 네. 시그니처 ES355 모델입니다. 네 요 친구고요. 네, 이거를 이제 딱 여기 티색깔 이거 봐 보면 완전 오늘, 제가 맞췄죠. 오늘 네. 인우 형 제가 저기, 한번 들어볼까요? 해봐요. 딱 이런 느낌. 오늘 잘 어울리네. 이러려고 온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이거 형이 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까도 계속 했지만 이거는 네. 인우형 기타 아닌가? 아, 이 안 씁니다. 좀 네. 크고 약간 힘든 느낌. 그죠? 좋습니다. 129,000원. 네, 그럼 바로 한번 오늘 어떤 곡을 시연을 할지 은총 씨가 미리 MR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MR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요런 MR이고요. 강렬하네요. 일단 처음에는 클린인데 클린의 게인을 조금 당겨서 요 정도? 좀 크런치한 느낌. 약간 요 정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여기 뒤에 부분만 펀치. 그다음에 이제 크런치 백킹이죠. 크런치 백킹 한번 가야죠. 네. 가볼게요. 아우 신납니다. 네. 저도 이제 이거 이제 풀가에서 다뤘었는데 네. 가격대에 비해 정말 기타가 성능이 좋다. 물론 요 취향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좀 관심 밖의 기타지만 세미알로우로 이제 여러 장르도 다 할 수 있고 뭐 그리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미알로우는 거의 웬만한 장르가 다 커버된다. 네.
올게요.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까? 역시 뭐 은총 씨 얘기처럼 의외의 그 범용성이 세미알로우죠. 그렇죠. 여기서 라인 하나 가보죠. 사비부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솔로는 하나 쳐야죠. 네. 굳이 뭐 솔로까지 칠 필요가 있겠냐만 사비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네. 좀 멜로디카 가볼게요. 아이 재미지다. 아 소리 좋다. 펑크는 우리가 나중에 네. 뭐 빠지게 될 장르일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안 들어본 적은 없다. 네, 우리가 스쿨 밴드를 준비하면서 펑크라는 장르를 한 번쯤은 가장 뭐랄까 직관적으로 신나잖아요. 그죠 그죠.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연습하기에도 네. 용이하죠. 맞아요. 야, 뭐 학창 시절에 항상 드럼만 고생했던 그런 기억, 맞아, 맞아, 기억이 있어. 야, 따라 드럼만이 따라 맨날 드럼만이 또 맞아, 맞아, 맞아. 템포도 네. 얼마나 빠른지 사운드 정리해 볼게요. 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이 신난다. 네. 청춘이 느껴지네요. 네, 솔로 빼고 사비 쪽만 들어볼게요. 네. 한번. 네 이번엔 기타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건 들어볼게요. 네. 아이 좋다. 이게 그 요 모델은 제가 뭐 리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엘레가든을 좋아해서 사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뭐 시그네처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대로 355 사운드를 가진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로터리 스위치도 달려 있고 이 세미알로에서 가질 수 있는 그 활용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빅스비가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깁슨 355에 달린 빅스비든 뭐 어디에 달린 빅스비든 약간 사실 그거는 연주용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사실 좀 뭐라 해야 되지 간지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네. 그렇죠. 물론 씁니다. 쓰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걸 왜 촌 간지용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막상 흔들어대면서 계속 연주를 하기에는 튜닝에 대한 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내 음악 해. 내 음악 하고 막 내가 이걸로 진짜 뭔가 시그네처 이런 거 만들었어. 뭐 계속 흔들면서 연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림이죠. 좀 그 외관상으로 아름다움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 거고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세미알로우로서 가질 수 있는 이런 영역대가 그럼 깁슨에 비해서 부족한가?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 좋은 페달이 좋은 기타라고 기타. 그렇죠.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시간이네요. 좋습니다. 뭐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지용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 마지막 곡의 엔딩 때는 신나게 쓰셔도 됩니다. 네. 쓰고 내려갈 때 맞아. 더 이상 안 쳐도 되면 막 흔들어 제껴도 돼요. 그럴 때 한번 기모아서 쓰시면 되고요. 진짜 범용성도 뛰어나고 사운드도 좋고 일단 피지컬이 워낙에 든든해서 맞아요. 사운드가 꽉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신나는 연주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대를 확 높여서 과연 세미 할로우로 이런 느낌이었으면 솔리드 바디로는 어떤 느낌이 날지 솔리드 기타의 대표주자 SG로 네. 다음 시간에 녹음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6일 레스폴 SG 스탠다드 리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